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믿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을 창조하실 겁니다. 과연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시를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목은 시인.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면 어젯밤 후회를 곱씹으며 새로운 꿈을 그려보았던 천장이 우두커니 날 바라봅니다. 참새 우는 소리,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소리, 어드름과 향하는 발자국 소리, 한 손 가득 물을 담아 피곤을 닦으면 어제보다 한 줄 더 가 있는 인생의 흔적이 보입니다. 목이 쉰 듯 삐그덕거리는 대문을 열고 나가면 어제 걸었던 그 거리가 아무 말 없이 인사합니다. 새롭지만 새롭지 않는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이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를 아름답고 노래해야 하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 저 깊고 깊은 근저에 분명한 확신으로 인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이 인도하십니다. 당신도 그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찾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불안하고 염려 가득한 심령을 다 씻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평강 위에 평강으로 능력의 충만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채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승객 470여 명 중 300명이 생명을 잃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은 저의 마음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란 사실은 위급한 사고가 났을 때 구명과 대피를 지시하고 안내해야 할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가 있어요? 타이타닉의 선장은 승객들을 구명보트에 태우고 자신의 끝까지 배에 남았지만 세월호의 선장은 수많은 아이들이 배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제일 먼저 탈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위기 중에 리더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위기에 대해 도망가는 누군가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험한 시기에 용감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함께 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바울은 너무나 담대했고 침착했으며 선원들과 군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전쟁 중에 영웅이 나타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때 모든 군사들이 힘을 얻고 담대하게 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 불어오는 고난의 유라굴로 앞에서 담대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린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기와 자립심과 마음의 강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믿음이 흔들리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위로하는 자가. 그럴 때 성령께서 확신이 약한 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내면을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사람의 말로 채우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며 차고 넘치도록 채우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으로 임하시사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유라굴로 속에서 우리를 평강과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토록 강건하고 담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강건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주 강건하고 담대한 근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그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톡톡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아주 톡톡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 표류하며 뒤집힐 것 같은 배 위에 있는데도 그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중심이요 용기의 돛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 자체를 넘어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분의 공의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의 폭풍 속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음을 사실로 믿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중심으로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요, 오늘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3장 17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의기소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생활 속에서 인생의 유라굴라 앞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오늘 실제로 믿읍시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3년 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교회를 건져주신 하나님 또 건져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불어오는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불물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왕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다니엘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건져주시고 오늘도 건져주시며 내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자신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본문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영혼으로 들여마셨고 그것으로 기운을 얻었어요. 영혼으로 들여마셨고 그것으로 막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임을 사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서도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배 안에 탄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주님이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리라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자체가 믿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에? 그것으로 충분해요. 두려움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두려움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무지에서 온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통증이 오는지 알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가슴에 콕콕 찔러 암이 아닌가? 배가 아파. 장암이 아닌가?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그 병의 본질을 알고 치료할 지식을 얻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맞죠? 잠자리에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창문가에 무엇인가 펄럭이는 것을 봤습니다. 창을 막 펄럭거려. 그것을 보자 문득 귀신이나 괴물이 아닐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아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는 계속 누워있으면서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불을 켜는 것인지 두 가지야. 가만히 누워서 두려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을 일어나서 불을 켤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이처럼 지식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지식이 입장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바로 직전까지 두려워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울 때에 마음속에 새겨야 할 영혼의 지식이요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도 판단하지 말고 지금 교회와 목사님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담양아, 명수가, 충호야, 안십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지성으로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32살의 나이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인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물론 그의 선교의 항해도 수많은 유라굴러가 불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정신병을 앓았고 수많은 선교 활동과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기 위한 책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인도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위험, 그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무엇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을 붙들었어요. 그분의 뜻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하고 나는 이래야 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항해를 하며 불어오는 유라굴러 광풍으로 인해 힘드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폭풍우를 뚫고 나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낼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어떤 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을 때 믿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을 때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유라굴로 폭풍 중에서 군대 지휘관인 백부장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뱃사공을 믿지 않았습니다. 파산되어져가는 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 파도가 배를 삼키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침착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앞에서 외쳐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광풍이 많은 들짐승처럼 사납게 으르렁거릴 때, 그 날카로운 이빨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요, 좋은 날씨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수정같이 잔잔한 바다에 비춰지는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좋아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좋아하는 믿음. 그러나 그런 믿음은요, 태풍이 싸울 것 같이 맹렬한 태세를 가지고 찾아오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은 흑암 중에서도 빛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흑암 중에서도 빛나는 믿음. 소동 속에서도 잠잠하며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칠흑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환하게 미소 짓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았을 때 그는 상황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그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범죄로 드릴 정도로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날씨가 밝을 때만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발과 같이 고난의 유락물레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고난의 파도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영원히 세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